전국에 계신 우리 100만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의 하락장을 이겨낼 준비가 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롭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네.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새롭게 또 이제 앵커 자리로 오게 된 단타장인이고요. 저는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단타장인 전문가였는데 그동안은 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앵커로 이렇게 또 새롭게 네, 네. 자리를 했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앞으로 이 활약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워낙 이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부끄럽습니다. 네. 이제 앵커로서 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서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일단 네. 정말 이제 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는 오히려 역경을 같이 이겨내야 그래야 진짜 이제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연 우리 전문가님들이 네.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 하락장 속에서 건져 올려 주실지 네. 저는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을 열심히 또 이제 닥달할 네. 거거든요. 아, 너무 기대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앵커님한테 네. 제가 좀 의지를 해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단타장인 앞으로 앵커님 활약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설전 첫 방송의 문을 열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4년 전에 이 주식설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예전에 이 회사가 명동에 있었을 때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듣기로는 그때 그 주식설전과는 조금 포맷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조금 포맷도 바뀌었고 예. 가장 중요한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2시간 동안 연속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던 대로 1시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부 전문가님들과의 수익률 대결도 팽팽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팀 대결도 같이 이제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이 팀 대결 수익률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주목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예. 8시에서 9시 방송도 굉장히 알차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이 시간 순삭 당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1시간 방송 안에서 전문가들 간의 대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1부, 2부 전문가들의 대결로도 새롭게 꾸렸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1부 전문가들이 치고 나갈지 2부 전문가들 또 쟁쟁하게 맞설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 주식설전 함께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설전 저희가 그러면은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법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을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면서 나는 저 전문가와 매매 스타일이 더 잘 맞는다 하시는 전문가 분명히 생기실 거거든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빠르게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작을 해볼까요, 앵커님? 그럴까요? 네, 가보시죠.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네. 1부 주식설전 시작해보시죠. 가시죠. 자, 자리를 옮겨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이 가운데에서 두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2부까지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갈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채널 꼼짝마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정말 귀중한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도움도 받았고 배움도 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두 전문가님이 저보다도 전문가 생활을 또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는지도 제가 곁에서 좀 봐온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도 제가 대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코너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썰전을 벌여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의 주요한 이슈를 통한 썰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썰전 주제 같이 또 이제 나눠보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들 인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리 전문가님들 같이 한번 두 분 인사 나눠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적풍 전문가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에 방송하시는 것도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지난 수익률 대결에서 2등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좀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그렇죠. 1등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예, 네, 좀 마지막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기서도 저는 이제 썰전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어떤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또 여기서도 이제 실력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더라고요. 추천주를 또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것들, 지난달에 아쉬웠던 거를 좀 많이 좀 만회하고자 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과연 지난 시즌 2위로 마무리를 해주신 우리 적풍 전문가님, 이번엔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오히려 이번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1위를 하였을 때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2위가 아닌 1위로 거듭나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요. 이번에는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 정말 오랜만에 이제 TV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몇 년 만이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다크헌터 전문가입니다. 거의 한 3, 4년 만에 이제 이데일리에서는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지금 이제 방송 뭐 처음 시작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웃으면서 출발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속이 굉장히 좀 타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 위주의 투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지금 시장이 뭐 올해 내내 계속 지금 이제 밀리고 있죠.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 뭐 많게는 70에서 뭐 90%까지, 적게는 뭐 30%, 40%까지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과연 지금 시장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해서 그나마 빠르게 좀 손실복구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두 출연진 전문가님들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셨고 지금같이 하락장에 온 것도 처음이 아니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증시가 펼쳐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 등대같이 빛을 비춰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문가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슈를 먼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번에 2027년 4나노 공정, TSMC와 이제 인텔의 격돌이라고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먼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기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요즘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많이 좀 가라앉아 있고 또 재고는 쌓여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4만전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진짜 4만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기분 좋게 반등을 좀 한 모습이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어제 쉬었죠. 어제 이제 개천절을 쉬는 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미래 로드맵을 제시를 좀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2027년도에는 이제 1.4나노미터 공정,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지금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는 그런 작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같은 공간 안에 그만큼 고성능을 내는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삼성이 이런 작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1위 자리를 수성을 하고 있고 이제 뒤이어서
인텔이 이제 반도체 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뒤쫓고 있는 상황들인데 당연히 이제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때 연구 개발을 하고 그때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이겨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저는 삼성전자가 항상 강조하는 초격차 전략을 통해가지고 2등, 3등이랑 좀 거리 벌리기를 시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 나온 거는 이제 2027년도에 1.4나노에만 집중이 돼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2025년도에 나오는 2나노도 그 중간 단계거든요. 이제 내후년에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도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초격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되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께도 간략하게 또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풍 전문가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제 제일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많이 들고 계십니다. 20년도 이제 화랑장세가 시작되고 나서 뭐 7만 원, 8만 원 거의 이제 9만 원대에서 10만 전자를 가냐 마냐의 그 문터기로 해서 지금 5만 원 이제 뭐 4만 전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1.4 나노 개발로 과연 이제 삼성전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 이제 시장 그 점유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TSMC가 지금 52%로 이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6%로 2위를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삼성전자가 10위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텍사스에 26조 원 가량의 설비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짓고 10년, 20년 동안에 270조 추가적인 또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11개까지 설립을 하면서 이번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다가 올인을 하겠다. 완전히 이제 좀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필요가 들려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20년도 이제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왔었던 지금 이제 초기 장세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불과 1년 뒤에 정점을 찍으면서 1월 11일 날 10만 전자를 가느냐 마느냐 이제 문턱에서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때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거든요. 거의 이제 매물다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고 그 뒤로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약보합세로 밀리면서 중간에 이제 7만 원대 추매를 하셨던 분이 여기서 잠깐 이제 8만 원대에서 탈출을 좀 하셨지만은 올해 내내 지금 밀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버티셨던 물량들도 신용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지난주 9월 달에 뭐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버텼던 물량들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탈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이제 다행히 좀 갯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1.4 나노 기술 뉴스도 있고 AR 관련해서 인수 뉴스도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21선 라인대를 지금 진출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평당가가 한번 7만 원에서 8만 원대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를 추매를 하고서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느냐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 목표로 하는 게 2030년도에 1위타라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2년도에서 최소 8년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지금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은 손실 만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럼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신 분들의 이제 인원수도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 확대되고 계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추매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좀 삼성전자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수익권으로도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좀 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지금 관건은 이제 1.4 지금 이제 칩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네네. 지금 수준이 3나노미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절반 이상을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죠. 현재 이제 3나노미터가 유일한 게 TSMC랑 삼성전자 두 군데가 이제 유력한데 이번에 지금 1.4나노미터 칩을 개발을 한다는 것도 일단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까지 좀 가져가기가 힘든 투자자분들,
흔히 이제 여유 자금으로 뭐 투자를 하라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신용이라든지 좀 이제 대출 물량들 그런 물량들로 좀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좀 정리해서 빠른 종목 교체를 통해서 손실 복구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께서는 신용은 정말 좀 조심하셔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갈 만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 오신 상한가 도전주에서 그렇게 좀 회복이 가능할 만한 종목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뭐 아무래도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네. 강력한 이제 좀 한방 수익이 필요해서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끝나고 이제 추가적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를 하신다면은 당장 내일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종목 확인을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공개 방송까지 참여해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우량주의 배신을 현실화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또 공개 방송도 이 방송 끝나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우리 적풍 전문가님 제가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네. 사실 이 이슈를 단순히 이제 반도체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많이 내다보고 있는 것이 미중 갈등의 연속선상이다.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칩포 동맹이라는 것도 이 대만, 그다음에 일본, 네네. 우리나라, 미국, 이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슈들이 결국 이제 삼성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민감하고 여기에 대한 타격이 삼성에도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새로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칩포 동맹이라는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나왔었고 올해 이제 뭐 예전부터 있던 개념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이제 칩넷이라 그래가지고 칩포라는 건 어떤 국가 간의 동맹인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칩넷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 기업들마다 잘하는 걸 모아가지고 반도체 하나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기업 간의 동맹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우회하려는 모습들이 이제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 칩포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야,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둘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한쪽을 버리고 결정한다는 것조차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중화권 쪽에 나가는 반도체 매출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칩포 동맹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가 되기 전에 미국 정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어떠한 이슈가 지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누그러진다면은 이런 압박들 우리한테 오는 압박들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막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런 많은 것들, 러시아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도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막 과감하게 푸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호재들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갑자기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크헌터 전문가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신 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오늘 호재 나왔으니까 내일 수익 내야지 이러면은 조금 이제 여러분 기대치만큼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좋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칩포 동맹에서 이 네. 미국이 먼저 조금 백기를 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00기를 드는 거는 너무 이게 그림이 안 좋잖아요. 너무 그렇죠. 모양새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아마 다른 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슬슬슬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거의 뭐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는.
그래서 절대 한국은 선택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버티기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버티기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네네. 방향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이야 물론 이렇게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미중 갈등이지만 우리 2018년도에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잠시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슈를 잠시 잊어버릴 때쯤 지금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들이 그다지 시장의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또 호재거리는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막상 지수가 무너지니까 악재는 확대돼서 보여지고 호재거리는 작게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이 이 어려운 우리들의 심리를 더더욱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더욱 이제 급락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심리를 잠시 좀 진정시키면서 오늘 우리 두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이 타개해 나갈 방법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중요한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슈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키포인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북극해 핵실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신경 쓰기도 바쁜데 요새는 러시아도 핵 얘기를 꺼내서 여간 두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정말 두통이 오고 계실 텐데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 분명히 또 우리 전문가님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러한 이슈들을 역용할 수 있는 전략까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께 이어서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러시아 핵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핵실험이잖아요. 이번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 위력을 이제 전 세계에 공개한 다음에 이제 말 안 들으면 이거 이제 쏘겠다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미 한 차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핵실험도 아 설마 이런 러시아라면은 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여러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과거의 이제 동맹 관계처럼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고 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던 중국이 점점 러시아를 손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나라 중에도 중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렇게 또 무력 도발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랑 같은 노선을 또 탈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괜히 러시아랑 붙었다 요즘에도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이제 그쪽 동네는 약간 좀 각자 노선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는 러시아가 핵실험 얘기 나오는 것들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북한이 오늘 미사일 쏜 게 더 중요한 내용 아닌가 사실 싶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벌써 6차까지 했고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또 핵실험을 한다라고 국정원회까지 일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우리 증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재료들이 그냥 뭐 잠깐 묻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아직 금리 인상도 해결도 안 됐고 막 그런 이제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단기 우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 뭐 방산주들 뭐 한일단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나온 모습이었고 옛날에 뭐 사드 관련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빅텍 같은 이런 뭐 많이 아시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뭐 방사능 피폭 치료제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요오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어차피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핵실험을 한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어떤 나라에 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핵실험을 6번이나 한 나라를 우리 위쪽에 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북핵 이슈가 있었을 때 오히려 우리 시장이 뭐 방산주나 또는 이렇게 뭐 원자력 관련주나 또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피폭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시장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지금 아직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저는 본다면은 좀 아직 재료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는 좀 괜찮은 재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새 이 방산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은 우리 흔히 요새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에 태조 이방원의 방자 단어를 책임지고 있는 이 방산 업종들이 최근에 또 러우 전쟁이라든지 미중 갈등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제 방산 기업들의 수출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호재로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적풍 전문가님 그러면 방산주가 계속 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얼마 전에는 그 현대로템 같은 기업이 좀 주도를 했어요. 실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보니까 오늘 현대로템 오르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것보다도 그동안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방산주들. 오늘 여기 뭐 화면 나오고 있지만 빅텍이나 뭐 퍼스텍, 한일단주 이런 것처럼 예전에 관련주가 갈 때 많이 못 갔던 이런 소형주들이 좀 뒤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들도 이제 원래는 어떤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주도로 갔다면은 이제는 업종 전반적으로 어떤 훈풍이 좀 도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북한도 저러고 있죠. 러시아도 저러고 있죠. 분명히 동아시아 쪽에 어떤 군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 지금 당장 전쟁 났는데. 그래서 방산 업종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방위산업 관련된 섹터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께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뭐 이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산주에 관해서도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방산주가 워낙에 핫하기도 하고 예, 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산주의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뭐 이제 지난주 러시아 이제 중부 지역에서 핵실험 관련 전망이 좀 포착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단타로 이제 좀 활용을 할 것이냐 방산주 방산 관련주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관건인데 사실 지금 이제 뭐 계좌 자체가 올해 계속해서 빠지면서 핵이 뭐 터지냐 마냐가 아니라 이미 계좌에 지금 핵은 이미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좀 해결을 하느냐인데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만 해도 지금 이제 주도주로 한컴 라이프 케어 장중에 이제 최고점 27%까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올해 초 2월 달부터 이제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동원령이 선포가 되고요. 지금 한컴 라이프 케어가 지난주 이 핵실험 얘기가 나온 뒤부터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금요일 날 살짝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또 다시 한번 27%가량 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지금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해독제라든지 피폭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바로 이제 장중에 좀 진입을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이렉트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한컴 라이프 케어뿐만이 아니라 한창산업 그다음에 이제 시노펙스 그다음에 EM플러스 여러 종목들 한두 종목이 아니라 대여섯 종목이 이 방사능 관련 이제 종목으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적풍 전문가께서 얘기한 것처럼 방산 관련주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빠질 때 이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방산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산 관련주들이 이례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빅텍이 장중 13%가량 21선 돌파가 나오면서 61선은 다시 한번 이제 뚫어주는 모습이고 지금 보면은 9월 달 지수 최저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시 원래 횡보하던 라인대까지 좀 묶고 나왔거든요. 빅텍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엮이는 방산주 스펙코 퍼스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 좀 단타 관점에서 눈여겨 보신다면은 바로 좀 당일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방산 관련해서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만한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방산주를 이용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네, 솔직히 시간이 뒤에 이제 남아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또 다크헌터 전문가님이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마저 설명해 주실 거라고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이어서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바로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미리 말씀 좀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끝까지 좀 방송 집중을 하시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까지도 참여하셔가지고 집중을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썰전 두 가지 이슈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 방향성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특징주에서도
오늘 어떠한 기업들 혹은 최근에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핵심 종목들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특징주 같이 알아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전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특징주 시간 이 나은 앵커님에게 또 부탁을 드려보려고 또 이제 나은 앵커님을 제가 얼른 이제 모셔왔습니다. 오늘 특징주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나은 앵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한 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서 암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끓었었죠. 자, 암은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설계 분야에서 전 세계 9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요. 자, 한편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난달 말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고요. 세계 유일의 통합 AI 반도체 설계 자산 IP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과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한국의 암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있는 만큼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상한가 터치하면서 13,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가온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암 관련 인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암 인수를 공식화할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단독 인수보다는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꾸려서 인수하거나 지분 참여 등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그리고 암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와 함께 힘입어서 19%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우리 전문가님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문가님들께 제가 이제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제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ARM 인수전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방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과연 관련주들을 지금 투자해도 좋을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적풍 전문가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요즘에 시장의 트렌드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는 물론 잘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한 4% 정도 올랐죠. 그런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이제 신생, 우리 시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내기 종목입니다.
세네 개 종목인데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 만약에 뭐 바이오주가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신규 상장한 바이오주가 엄청 잘 가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호재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해당 종목도 오르겠지만 이 해당 업종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잘 가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배터리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다 내가 물려있거나 남이 물려있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종목 들어갔다 막 손실나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새 출발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그 공모가가 만 원이라는 가격인데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공모가 이하 내려왔을 때 사서 공모가를 넘길 때 파는 이런 전략들도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한 기업은 일단 요즘에는 잘 봐야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품절주 올라가고 막 우선주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위험하고요. 저는 신규 상장주 그리고 공모가 이하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물론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상장한 반도체 기업 중에 HPSP라는 기업도 있어요. 사실 원래 이것도 제가 특징주로 가져올까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려야지라고 이제 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 상장이 7월 달에 했거든요. 7월 달에 상장한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간다면 좀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아직 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기타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요즘에 이런 신규 상장 반도체주들이 잘 가는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관심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말씀해주신 특징주 역시도 이거를 좀 추천주로 가져올 만한 또 상한가 도전주로 한번 가져와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과연 이제 상한가 도전주로 가져온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길래 네, 이 종목을 네. 특징주로 가져오셨는지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 가져오신 이 가온칩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함이 많습니다. 다크헌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뭐 ARM 관련주를 이제 뭐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ARM 관련주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핫한 부분이 뭐 앞서 이제 뭐 썰전에서도 이제 뭐 나노칩 1.4mm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목표라는 게 2030년도까지 시스템 반도체 이제 1위를 하겠다 목표를 잡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RM 인수입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거의 이제 뭐 90% 점유율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이제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26조 원가량의 인수를 하고 나서 20년도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56조 원가량의 좀 인수를 하려다가 무산이 됐죠. 독점 방지를 위해서. 불과 이제 4년 사이에 20년이 뛴 건데 과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할 때 이번 ARM의 인수 가격이 얼마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될 거냐가 또 관건이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 나아가는 방안에서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우선 과제가 ARM을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급등 종목들로 좀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가온칩스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5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 상장하자마자 이제 공모가의 거의 두 배가량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14,000 대비 28,000원 뭐 이제 3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ARM 관련해가지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 반도체 그 ARM 관련된 디자인 솔루션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돼서 오늘 뭐 15% 종가 마무리가 되고 장중에 이제 뭐 20% 가까이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요즘 장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월화수목 계속해서 지금 사거래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증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오늘 갯반등 출발 나오면서 장중에 29,000원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이제 흑삼벽 이상 뭐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종가 배팅 관점으로 좀 눈여겨보신다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단타 관점에서 좀 수익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봐도 무방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상한가 도전주는 그렇다면 이 종목보다 더 괜찮은 종목을 준비해 오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뭐 지난주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으면은 오늘의 상승분을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가져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ARM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번 주까지도 충분히 ARM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연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주도주로 좀 봐야 되는지 바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했다면 좋았을 걸 좀 아쉽습니다. 왜 이번 주 월요일은 휴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죠. 진짜 실력자라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괜찮은 특징주 두 종목을 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에 이어지는 또 이제 상한가 도전주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두 전문가님들이 전략을 통해서 포트를 구성해 나갈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의 이제 전략도 좀 듣고 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그대로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수익률 대결은 1부와 2부 모두 합산한 2시간, 장장 이제 2시간가량 이어지는 수익률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모든 전문가님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매매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첫 방송인 만큼 두 전문가님들의 이 매매 전략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익률 대결에 임할지 자세한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과연 이번 대회에서 2위가 아닌 1위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 네. 요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은 돈이 쏠리는 곳으로 계속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날 상한가 종목이 다음날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돈이 몰리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할 텐데 이걸 바로 우리는 이제 주도업종, 그중에 이제 주도주라는 종목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앞으로 뭐 많이 오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가장 센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도업종에 저는 집중을 해서 이걸로 여러분들께 지난달에 좀 안 좋았던 하락장을 경험하신 분들께 좀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 집중 전략을 취할 거고 오늘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아 이래서 가져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직접 종목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래서 가져왔구나 싶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상한가 도전주까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앞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통해서 또 이제 1위를 수도 없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맛을 본 자가 안다고 하죠. 우리 1위 전략, 이번에도 역시 1위를 쟁탈하기 위한 전략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방송이 이제 뭐 완벽한 뭐 수익률 이제 대회 방송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뭐 수익률 방송에서 거의 이제 항상 이제 1위를 독타지 해왔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 관점의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뭐 기존의 뭐 신용이라든지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올인까지도 그만큼 거의 이제 뭐 계좌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전략에서는 최대한 좀 빠르게 어느 정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복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안전 반영을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빠른 좀 전략이 좀 필요한데 이런 장세에서는 좀 빠르게 당장 내일 단기간에 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져가서 좀 빨리빨리 좀 수익 실현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여쭙고 가고 싶은데요.
이게 해치 전략으로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치 전략을 통해서 매매한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뭐 시장 해치 전략이라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장세가 빠지지만은 이런 네. 장세에서도 계속해서 뭐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은 또 수익 실현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뭐 SCI, 고려신용등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은 장세가 빠지더라도 20% 뭐 많게는 30%까지도 급등세가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장세가 올해 내내 밀리면서 이제 뭐 인버스라든지 그런 좀 대체적인 투자를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더 큰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치 전략을 통해서 장세가 밀리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캐치를 하셔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최대한 좀 손실 만회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필승 전략 잘 들어보고 왔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에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상한가 도전주 정말 이 시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황과 그리고 특징주들을 살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존심을 건 이제 종목 대결이기 때문에 우리 두 전문가님들의 상한가 도전주 이 대결에 임하는 종목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으로 대결에 임하실 예상이신가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네. 이제 반도체 쪽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산 그리고 핵실험 쪽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였던 핵실험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직접적인 방산주들이 올라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방산은 피폭치료제죠. 이쪽 관련해서 제약주들이 의외로 좀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바로 공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종목은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 원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는 다르게 최근에 이제 요오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을 또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오드가 또 방사능 피폭치료제로 이용이 된다는 것 때문에 수혜주가 돼서 이제 오르고 있어요. 주가를 한번 잠깐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약세장이 지난주부터 있었던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약세장에서 잘 가는 종목 중에 바이오주도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약품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요 종목이랑 하나 더 보자면은 뭐 대정화금 정도 요 정도 두 종목이 바닥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치료제 요오드 관련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현대약품을 준비를 했는데 꼭 현대약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 회사의 그 약 만드는 그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치매 치료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만한 내용인데 11월 달 말쯤에 미국의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재료도 같이 겸해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 관련주, 치매 치료제 관련주 두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약품 요 종목 잘 보시기 바라겠고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500원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를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크헌터 전문가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요 정도 알려주시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상한가 도전주 준비한 종목 바로 코아시아라는 종목이고요. ARM 관련주로 해서 오늘 이제 좀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왔죠. 장세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재료만으로 급등세가 좀 나오기 힘듭니다. 예,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까지도 같이 이제 지금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뭐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 이제 방송 설정상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가 되겠지만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7천 원 초반대까지도 좀 늘렸을 때 매수를 한다면 좀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이제 인수 관련해서 붙어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급등세가 크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짧게 6천 원 잡아드리겠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두 전문가님들의 도전주 이제 만나보셨고요. 오늘 방송 또 이제 제가 자리를 옮겨서 클로징을 진행할 거거든요. 시청 그대로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를 해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리 옮기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이제 진행을 못 해드려서 닷컨터 전문가님 자세한 이제 종목 브리핑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빠르게 이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해주신 닷컨터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두 전문가들과 함께 하셨는데 노란톡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적풍 전문가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닷컨터 전문가의 노란톡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샵 3772번에 닷컨터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들의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챙겨 들으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까지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첫 방송 이렇게 저희가 잘 이어와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예. 또 이제 2부에서 만나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